이제는 저희가 당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가 중앙당에서도 사무처 조직 개편을 아마 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네 번의 선거 패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우리의 지난 한 2년간의 노력은 우리가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갖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지역적으로도 많은 확장했고 세대별로도 많은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갓 들어온 20대, 30대가 당에서 꾸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의 낙하산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로, 비대위원이라는 자리로 박근혜라는 대단한 지도자에 의해서 끌어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역할을 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에게 모두 그런 10년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고, 저희가 더 빠르게 어떤 당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형태의 조금 더 일과 관심사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당 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직과 직능으로 대별되던 그런 어떤 구조도 직능은 이제 정책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은 조금 더 지역의 지방당과 시도당과 긴밀한 연계를 할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과 청년 같은 과거에 그런 어떤 취약 우리 세대를 공략하기 위했던 그런 노력들은 지금 이제 미래국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조직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선과 지선에서의 젊은 세대의 일시적인 지지라는 것은 그들이 당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만들어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가 취약했던 여성 계층,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표를 얻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에 착근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1년 동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도 과거에, 그리고 민주당도 그들을 항상 표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착근하지 못하고 굉장히 조직이 나중에는 분산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또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선거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는 정권 교체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바람을 탔습니다. 배는 원래 고대 시대에는 돛을 달았을 때 순풍이 불 때만 앞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대항해 시대 이런 게 오면서 삼각 돛을 달고 역풍이 와도 지그재그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발달하였고, 급기야는 나중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역풍이 와도 앞으로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나서 그 이제 선박의 운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순풍을 어느 정도 타고 또는 지그재그로 가면서라도 이렇게 대선과 지선에 좋은 결과를 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는 역풍도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당의 선거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2017년 우리는 아주 큰 역풍을 맞았고, 그 역풍에 속절없이 밀리면서 저희가 탄핵을 맞았고 정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 뒤로 5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역풍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선거 전략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당 조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선거 치른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은 다시는 우리는 과거의 선거 전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를 항상 선거의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당의 운명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념이라든지 우리 입에서 애국이란 단어 얘기해가지고 크게 득볼 일 없습니다. 상대와의 갈등을 조장해서 애국 세력, 니네는 반애국 세력, 이렇게 가른다고 해서 선거가 잘 치러질 것도 아니고, 상대를 종북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크게 득볼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우리를 친일로 보라고 적폐로 보라가지고 크게 득본 건 없는 것처럼, 선거에 있어가지고 철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놓는 방식으로 승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승부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이 전략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올려준 정세 보고 자료,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신뢰하는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됩니다.
전략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미디어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일부 사무처 우리 당직자들과는 상의를 했지만은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의 여의도 연구원을 사실상 1연구원 기능을 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능과 그리고 홍보 기능 그리고 IT 관련 연구 기능 등을 통합해가지고 선거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제2연구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들 앞으로 1년여의 시간 또 그 뒤에도 꾸준히 이끌어 나가야 저희가 벌써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반 뒤의 총선은 저희가 여당으로서 집권 2년을 마친 뒤에 벌어지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때 당연히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순풍이 불 것이라 기대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순풍이 불지 때로는 일시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역풍을 뚫어내고 선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탄탄한 당의 역량을 갖추고 우리가 선거를 다시 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사무처 북들과는 공유가 됐지만은 사실 우리가 96년, 97년을 거치면서 우리 당의 그 당시에 대선 자금 관련 과오로 인해서 우리의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한 이후로 그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임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원 구조는 이미 과거 작년에 20만이던 시절을 벗어나가지고 70만, 80만을 넘어서 100만을 바라보는 시기까지 곧 올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원들에게 그들이 당비를 내고 단순히 투표권을 갖는 것 이상의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의 연수원을 다시 한번 그리고 연수 기능을 복구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 기능을 바탕으로 정말 당원들이 그 윤석열 정부의 그런 철학을 잘 이해하고 지역에서 우리의 일선 선봉대가 되어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연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연수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됩니다. 과연 당원들에게 어떤 정말 내용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시기에 진행할 것인가 이런 기획이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가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불어난 당세와 지지세를 영속적인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적절한 당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리고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 당원들은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지난 대선과 지선 동안에 늘어난 몸집이 1년 뒤에는 다시 줄어들어서 튼살과 같이 남지 않도록 꼭 이것이 영속된 우리의 체급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께서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던 것은 적어도 제가 당대표 임기하는 동안은 당에 만약에 재정을 우리가 건실하게 해서 재정에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철학을 저는 갖고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아까 농담처럼 이 상여금 지급도 2회차에 걸쳐서 하고 했지만은 이것이 사실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하는 노고에 비하면은 항상 부족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앞으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당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노조위원장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의한 바가 있지만은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각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개개인의 개별 연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당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 본인의 역량 키우기 위한 어떤 기술에 대한 교육을 본인이 받겠다고 한다면은 유급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국제적인 정당 간의 교류라든지 여러 이벤트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1년여의 시간, 1년 반여의 시간 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우리 당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항상 당의 일선에 서서
승리를 위해 기여해 오시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우리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들 축하드리고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